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. 방법이 없더라고요. 숨이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. 삶이 바뀐 거죠. 이제 그 병원이나 집에 제한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외부 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. 근데 드디어 뭐 9년 만에 졸업장을 받으니까 학사모를 쓰고 뭐 이러니까 제 생각은 정말 얘 말처럼 포기하면은 안 되는구나. 별도 따려면 딸 수 있는 거구나.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바탕만 깔아줬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. 넌 아프면은 어? 빨리 병원 와. 어? 버티지 말고.